1997년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97년 3월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중에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결혼을 했는데 외환 위기로 인해서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요 사건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97년 12월 그 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 기억할 그 일,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저는 가게가 몰락하고 기업이 부도 나는 거는 봤지만 한 나라가 부도가 난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 IMF 차관을 쓰던 날, 그 뒤에 후폭풍이 일어나는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마불사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 어마무시한 기업들이 턱턱 넘어졌습니다. 부도가 나고 해체가 돼버렸어요. 뒤이어서 수많은 가게들,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부도가 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 실직한 분들이 거리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율이 제 기억으로는 1,8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더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원을 넘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700원 하던 그 환율이 1,800원 올라가는 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직장을 잃고 가게를 잃고 기업을 잃어버린 수많은 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하시고 숨 끊으시고, 그런 뉴스와 보도들이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너무나 큰, 정말 이 민족의 아픔이고 큰 위기였습니다. 아마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했죠? 네.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지 못하고 장롱에 있는 금덩어리들 꺼내고 귀걸이 반지 다 꺼내서 나라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 스스로 자제하고 씀씀이들 다 전략하면서 나라를 일으키는 데 온 힘을 모았습니다. 기적같이 3년 만에 IMF 차관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2001년 봄쯤 됐을 겁니다. 그때 IMF 체제를 졸업한다는, 끝낸다는 그런 보도가 여러와 같이 보도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세계적인 월드컵을 잘 유치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피날레였죠. 예, 우리 자체적인 피날레고 축제였고, 예, 기쁨이었습니다. 실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볼 수 있었던 명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부도가 나고 어려워서 위기 가운데 던져졌는데, 이 기간 기가 막히게도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투명성이 제고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회복되어지고 확보되어지고 공공기관의 개혁들이 일어나고 글로벌 경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중간에 있던 저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과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국가 부도로 닥친 위기를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서 놀라운 발판과 기회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랑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에 저희 나라가 초대가 되었죠. 3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선진국 7개국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G7입니다. 정식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간다고 말했죠. 저희 나라는 온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만 스스로 잘 못 믿지 세계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라는 G7 회의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라 민족은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시로 닥쳐오는 고통과 삶의 그 위기를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새로운 기회와 발전과 성장의 모멘텀,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찾아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막내입니다. 여덟 번째 아들이죠. 그는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아버지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는 아들들이 전장에서 과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님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싸주는 여러 가지 것들 싸가지고 형님들을 만나서 전쟁터에 나아갔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을 찾아서 두리번 거리는데, 아니 저쪽 블레셋 군대에서 커다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욕먹이고 부끄럽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아주 수치스럽게 하는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근데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는 아무도 응전하고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이 어린 다윗에게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나가서, 왕이죠, 왕 앞에 나가서 제가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야, 너는 양치기고 어린아이인데 저쪽은 어릴 때부터 전쟁 용사로 키워진 그러한 전사인데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것들을 물어가고 그것들을 습격해서 갈 때 내가 그들의 입을 찢어 그것들을 막고 어린 양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우리 사자와 그 곰의 입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에게도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벌이게 되고 물맷돌 다섯 개로 휙 돌리면서 빡 급소를 쳐서 단숨에 무찔러서 아주 이스라엘의 히어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개선장군처럼 보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네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니까 나가서 속옷치고 춤추며 노래하는데, 아니 거기서 자작곡을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이요? 만만이라는 비교하면 안 되는, 비교하면 어려운 그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노래죠. 그러면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쁘고 잘하는구나, 청출어람이구나, 너무나 좋구나, 야 잘했다, 귀하다, 우리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된다, 이스라엘 다음은 아주 후대가 막강하고 너무 좋구나 라고 은혜롭게 받으면 좋았으련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저가 얻을 것은 이제 왕위밖에 없겠구만 하고
가슴에 질투와 경쟁, 그 경쟁심과 이런 것들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을 회유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그 수금을 타면서 자기 비서로 이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러한 옆에 뒀다가, 그 다음에 천부장을 삼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부마를 삼죠. 사위를 삼습니다. 딸을 줘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 사람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가 결국은 이 사울 왕과의 왕위를 가져갈 것 같은 이 질투심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자기 옆에서 수금을 타는데 창을 들어서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그래서 이 날라오는 창을 어떻게 다윗이 싹 피하고 또 싹 피해가지고 두 번의 위기를,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 이제 사울이 정신 차리고 다시 잘 지내다가 안 되겠다. 결국은 신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서, 요나단을 빼고, 요나단이 하도 다윗을 좋아하니까 요나단 빼고 신하들을 모아서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나라 전체의 힘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알아요? 요나단이 듣게 됩니다. 그래도 왕자인데, 왕위를 이을 사람인데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부탁하지만, 아니 이 사울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정신 못 차리냐고 그러면서, 어? 이런 배은망덕한 어리석은 놈, 네 왕위가 지금 날아가게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눈에 멀어서 막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오히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정신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구나라는 걸 알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둘이 아주 연인이 헤어지는 것처럼 큰 모습 속에서 헤어져서 다윗은 국가 공권력에 쫓겨서 도망가고 피난 갑니다. 그러다가 높 땅에 이르러서 진설병을 먹고 허기 가져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이 찼던 그 칼을 이제 무장을 하고, 그 공권력이 쫓아오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초기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도망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블레셋 땅이었어요. 가드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졸지에 망명을 간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도 어떻게 이런 땅에 도망을 갔는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 전에 전쟁을 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군대를 격파한 그 장본인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 적대국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가면 못 쫓아오겠지 하고 들어간 곳이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 굴이었던 것이죠. 신하들이 대번에 알아차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대번에 알아차고 알아채고, 야, 이것은 그 전쟁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그자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런 상황, 어떤 조약 없이 적진에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전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 왕이요,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됩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 없애야 후일 우환을 없애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살려둬선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하여간 별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했죠. 정보를 올려드렸어요. 그런 얘기를 다윗이 듣고 있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어떻게 이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가야 하는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갑자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죠.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에 묻은 침들을 문에 득득 바르면서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흐느적 흐느적거리면서 미친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연기가 탁월했는지 아기스 왕이 보니까 진짜 미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왕이 니네들 이 신하들아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당장 내쫓아라. 그러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 그 나라에서 나와서 22장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아둘람굴로 피신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서 아둘람굴에 피신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음이 상실한 자 힘든 자 이런 사람 한 400여 명이 함께 와서 아둘람굴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기초를 이곳에서 이제 닦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면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표제어가 뭐냐면 표제어가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 뭐냐면 가드왕의 호칭입니다. 아기스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 거기서 쫓겨나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22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10절까지만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절체절명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1절부터 3절 이 시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 위기의 순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뭐함에? 그 시간 뭐한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신하들이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아기스 왕이 보려고 한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뭐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위기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짧은 순간 주님 앞에 간구함에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생각을 주신 거예요. 미친 척하면 되겠구나.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6절 반복하죠.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뭐함에? 6절 한번 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 너무 괴로워요. 주님. 밤새 불면의 밤을 세우며 고통과 위기 속에서 아마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괴로울 거예요. 자영업자만 괴롭습니까? 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IMF보다 더 할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 별 생각이 안 들어오겠어요? 아, 때려쳐야 합니까?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야, 살 소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캄캄한 위기만이 어둠만이 몰아치는 그때 여호와께 뭐함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셔요? 건져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요 고난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요. 넘었는가 싶으면 또 옵니다. 야, 이 큰 파도 넘었는가 싶으면 더 큰 파도 올 때 있어요. 야, 이 커다란 거 견뎌냈으니까 괜찮겠지? 또 밀려옵니다. 밀려오고 밀려오는 파도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 누군들 버텨내고 누군들 안전하고 누군들 마음의 평안만이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죽고 싶고 어느 순간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가 않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가정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암담한 생각들이 몰려올 때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인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부도가 나요. 믿음의 백성들도 건강의 상실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위기로부터 구해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 환난과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 위기와 공포와 어려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뀝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더하기 플러스 이 생에서, 이 삶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화가 변해서 뭐가 됩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다윗은 맛본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죽음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지혜를 주시고 그 순간을 탈출해 나와서 이 시를 써나가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위기가 변해서 축복될지어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붙드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고난이 찾아왔다.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뭔가 좀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마치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5천명을 먹이고도 12강두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생을 먹이고도 더 많은 사람 먹이고 입히고 남는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역사가 일어나고 위기가 변하여 구원이 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놀라운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